안녕하세요. 이승화 강사입니다. 독서토론 지도사 양성과정 3차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자유도서 독서토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네, 자유도서 독서토론의 개념에서 이론적으로 하나 가져온 것이 자기 선택적 독서라는 개념이에요. 결국 이제 독자가 스스로 책을 선택하면 나 이제 읽기 동기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책을 추천받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자유도서 독서토론의 매력은 내가 뭐 어떤 모임장이나 모임에서 선정한 책을 내가 수동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있던 책,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책을 각자가 가지고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으로 따지면 각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1차 오디션 같은 거죠. 그래서 조금은 자기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독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독서 습관에 대한 형성 요소에서 스스로가 이제 책을 읽고 좋았던 경험, 그리고 내가 책을 읽는 그 활동 자체를 이제 좋게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한테 의미 있는 뭐 부모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본인의 이제 신념, 내가 책을 읽으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 책은 정말 유익한 거야, 결과적으로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나는 이 책을 완독할 수 있어, 완독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이런 다양한 신념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이제 독서 습관을 이제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독서 습관의 목표가 결국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는 이제 평생 독자에 대한 육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 평생 독자는 결국 이 스스로의 동기와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스스로 책을 읽는 동기를 유발하는데 이 자유도서 독서토론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참여자가 자유롭게 책을 가져온다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독서토론 자체에 대해 좀 부담감을 갖고 이제 첫 걸음, 첫 시작을 망설이는 분에게 저도 자유도서토론을 많이 권해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읽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당신이 당신의 책을 가져가서 그냥 편하게 소개하는 거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누구와 충돌할 일도 별로 없고 누가 더 깊이 있게 뭐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것도 필요 없다. 자유롭게 책 이야기를 하면 된다 라고 이제 많이 추천을 드려요. 물론 더 깊이 있게 하려면 깊이 있는 질문도 나눌 수 있지만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진입장벽이 낮다. 심리적 부담감이 낮다는 걸 가장 큰 장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독서 토론을 뭐 이렇게 2주 정도의 텀을 두고 책을 읽을 시간을 주고 막 발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자유도서 토론은 내일 모임 있네? 내일 한번 참여해 볼까?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참고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요즘은 점점 더 다양한 독서 모임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 하나의 책을 읽고 같이 오손도손 모여서 그 책에 대해서 같은 책을 읽고 나누는 지정도서 토론이 전통적인 독서 모임의 가장 큰 전형적인 형태였다면 양적으로 봤을 때 요즘은 자유도서 모임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구별되는 개념으로 많이 정의를 합니다. 섞어서도 많이 해요. 자유도서를 하다가 서로서로 소개한 책 중에 한 책을 골라서 지정도서로 이제 넘어가고 또 이렇게 다음에 또 자유도서를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우선 똑같은 책을 이렇게 소개한다고 라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결로 여러분이 진행자로서 방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우선 토론. 여러분이 미디어 예고쓰기란 책을 읽지 않았지만 미디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이신가요, 부정적이신가요? 이렇게 찬반 나누어지는 대립구도의 질문들. 그리고 미디어를 요즘 규제하는 청소년 규제부터 해서 너무 오랜 시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규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해서 대립구도를 만드는 질문을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 혹시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편하게 결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사회적인 문제인 가짜뉴스와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토의의 방향으로 모임이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편하게, 여러분 미디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 무엇인가요? 혹시 몇 시간씩 이용하시나요? 혹시 추천하고 싶은 작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수다의 개념으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책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사회자로서 그 책에 대한 소개를 듣고 나서 나름의 이렇게 결을 다르게 해서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질문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더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맥락을 사전에 공유한 그런 같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딱 모여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질문을 뽑고 리액션을 해주려면 잘 듣는 게더 중요한 그런 모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자유독서 모임도 이제 조금씩 옵션을 다르게 할수 있는데, 한때 이제 비밀 독서단이라는 책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포맷을 빌려와서 자유독서 모임을 조금 이제 다이나믹하게 구성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우선은 자유독서 모임 중에서도 맨 처음에는 그냥 좋아하는 책 가져오세요라고 하다가, 뭐 인생 책 가져오세요, 소개하고 싶은 책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다가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소재가 좀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좀 주제를 설정해서 어떤 주제와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책을 가져오게끔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읽으면 좋을 책 뭐가 있을까요? 막 이런 주제를 정해서 책을 준비하도록 하고, 각자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3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 주제에 이 책에 잘 어울리는 찰떡궁합인 연관성을 이제 어필하도록. 그리고 서로서로 대화 나누고 코멘트 나누고 이야기 나눈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투표를 했어요. 내가 여행 가기 전이라고 봤을 때 가장 읽고 싶은 책이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투표를 하고, 다음에 문화상품권을 이제 추첨을 해서 투표 결과에 맞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품을 타기에 조금 더 매력적으로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주제에 어떻게 적합하게 연관을 짓고 어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열심히, 좀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주제에 대한 공유와 함께 서로서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갖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법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제 다른 모임의 예도 간단히 보면, 자유도서긴 자유도서인데 휴가 갈때 데려가고 싶은 책. 그리고 여기서는 자유롭게 갖고 와서 스스로 그냥 조용히 읽는 책.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런 모임 아니더라도 와서 그냥 조용히 각자의 책을 읽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형식의 모임도 이제 묵독 모임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각자가 각자의 책을 읽는데, 그것을 이제 습관의 형태로 각자가 읽을 책을 서로 공유하고, 또 이제 서로서로 읽은 내용을 이제 나누고, 그리고 카드를 채워가면서 이제 감상도 정리해보고, 그러면서 진도를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 오늘 이 책, 이번 주에 이책 읽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이책 읽을 거예요 라고 한 다음에, 매주 만나서 내가 어느 정도 읽었는지, 읽은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좋았는지, 서로 다른 책을 읽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습관이란 키워드로 서로서로 독려해주는 그런 의미가 이제 크죠. 여기서도
그리고 각자의 독서 속도와 취향을 존중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도서는 딱 공지하고 나서 언제까지 읽고 언제까지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이게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과는 좀더 자유로운 개념이라고 할수 있죠.